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다른 스튜디오에서 제 다림이 30년 전에 수목원교회에서 그 아드님하고 같이 멤버의 이제 카이스트 교수님들하고 이렇게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저는 약간 따로 이제 다림으로 독자적인 길을 걸어왔는데 30여 년이 지난 지금 수목원교회에서 이번 일요일날 이제 저 나름대로 그 엔지니어로서의 크리스찬의 생활, 여기 뭐 많은 이제 갈등이 있죠. 특히 요즘처럼 뭐 양자역학, 상대성 이론 이런 것이 나오는 시대에 이 성경의 지금까지의 그 한국 기독교가 어떻게 보면은 갈릴레오 같은 얘기의 시절과 조금 유사한 그런 시간이 된 것은 아닌가 하는 의미에서 오늘 한번 거기에 대한 얘기들을 이번 일요일에 할 것을 약간 간단하게 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다림이라는 건 순우리 단어죠. 다림 하면은 곧고 바르게 한다는 순우리말, 계측자에 가장 가까운 단어 이렇게 돼 있어서 이름을 정한 것이고, 제가 한 게 저희 형님이 정한 거고, 이제 거기에 그 다림질, 그 성경에는 다림추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내용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다림의 로고도 그래서 약간 유사한 것으로 만들게 되었는데, 이 아이스튜디오나 그 텔레콥터, 이제 그 이런 여러 가지들을 저희가 이제 그 보이면서 개발하면서 저 나름대로 삶의 의미랄까, 또 신앙의 어떻게 이게 접목해서 가야 되는가, 여기에 목사님들하고 얘기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죠. 왜냐면 저는 성도기 때문에 제가 이제 뭐 공부할 때도 그렇잖아요. 책이 어떻게 하든 간에 나는 이해를 하는 부분, 내 방식으로 해야지만 된다. 뭐 죽고 사는 건 저한테 또 관련이 있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얘기들을 이 추상적인 단어, 창조, 진화, 타락, 구원, 믿음, 뭐 천국 이런 것을 이제 생각해보는 그런 의미로 성도의 입장에서 이 크리스찬의 이야기를 이제 들리는 시간이 이번 일요일 날 있게 돼서 그 간단한 내용을 한번 준비하면서 찍어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지구촌 64만 킬로 그 거리에 이제 있는 그 6만 4천 킬로의 그 지구 직경이 그런가요? 뭐 반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하도 오래돼서 거기에 그 77억 명, 지금 거의 80명이 살고 있죠. 80억 명이 사는데 연간 거의 1억 명 정도가 지금 증가되고 있습니다. 1억 명. 태어난 사람이 하루에 38만 명. 뭐 이제 한국은 좀 그렇지 않지만 지금 아직도 많은 데서 생명들이, 고귀한 생명이 나오고 있는데 1년에 1억 4천만 명이 태어나고 한 5천만 명이 연간 죽습니다. 하루에 이제 한 6만 명이 저 세상으로 가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직 연간 1억씩 증가하고 있다. 천당이나 지옥으로 가고 있다. 정말 이 천당도 지금 그렇고 지옥도 그렇고 뭐 굉장히 이제 비지할 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인컴 아웃컴으로 보면 이 지구촌에 탄생한 사람들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 이렇게 되는 사람들을 그 첫 바이블에서 어떤 모델로 하고 있냐면 타락하기 이전입니다. 이전에 그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이런 단어를 합니다. 이때는 선악과 먹지 않은 때입니다. 선악과 먹지 않은 에덴 농산에서의 아담과 이브의 그 생활은 땅을 정복하고 번성하고 생육하다 이렇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여섯째 날 이렇게 끝납니다. 성경 창세기 1장은 여섯째 날로 끝나고 일곱 번째 날에 대한 언급은 2장에서 나오게 되죠. 이 그 창세기에서 3장에 넘어가면 2장에는 이제 그 1장에서 얘기한 다섯 번째 날 아담 이브를 만든 얘기들을 가다가 이 2장에 들어가면 타락의 얘기가 시작이 됩니다. 뱀이 나오고 선악과가 나오고 이렇게 가게 되는데 그때 불행히도 first ancestor, 우리의 그 ancestor, 이 조상인 아담 이브가 very first 그 조상이 타락을 함으로써 역사는 이렇게 되어졌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있는데 이게 그 타락했으니까 이제 예수님이 와서 구원하고 뭐 이런 이제 모델이 나온 거죠. 또 예수님이 그렇게 정확히 얘기한 건 아니지만 그런 모델이 나오게 되죠. 그렇게 가는 그것이 그 지금 우주가 만약에 요즘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주 밖에 우주가 또 있다. 여러 개의 우주가 있다. 멀티버스가 있다.
라고 하면 우리는 그 우주 중에 신학적으로 과학자들의 얘기랑 이렇게 합리화를 하면 그 맞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하여튼 그렇게 된다고 보면 타락한 세상에 있는 우주도 있고 안 타락한 세상도 있을 수 있다. 뭐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이 시간이 또 아인슈타인은 시공간이라고 보면 흘러가는 게 아니고 그 공간처럼 코디네이트가 있다고 봤을 때 이 모든 성경의 해석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과학의 이야기를 믿고 있으니까 이제 성경이라는 2000년 전에 신학자들이 얘기한 것들을 정리했다고 보면 지금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에 사실 모든 사람들이 어디를 믿고 있냐. 갈릴레이를 믿었듯이 당연하게 믿듯이 교회의 신학적인 해석이 과학에 따라오게 되는 거니까 그 원래 신의 뜻은 어떤 것인가는 지금 신학자들이 하는 것만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이제 저의 생각이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성경을 이 과학자가 얘기하는 거와 성경이 얘기하는 게 괴리된 것이 아니다. 그것이 같을 수 있다. 이렇게 보면 그런 면에서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더 해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 해서 여기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우주는 이제 140억 년, 지금 우리 시간, 그 아인슈타인이 얘기하는 지금 우리 지구촌의 속도, 지구가 도는 속도, 공전 속도 이런 걸 하는 그 시간상에서 볼 때에 140억 년이죠. 이것이 그 다른 시간에 가면 우리 뭐 인터스텔라 같은 데서 보면 지구 시간하고 우주 빅뱅 시간, 저 그 블랙홀의 시간이 다르듯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이 지구촌 시간에서 보는 우주의 시간은 140억 년 정도. 이게 뭐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뭐 137억 년이라는 사람도 있고 상당한 에러는 있을 거로 봅니다만은 그 중에 이 1억 년도 안 되는 140억 년 중에 1억 년도 안 되는 인류 제일 마지막에 320만 년 우리가 이제 흔적 여러 가지 화석이나 이런 거 봤을 때 뭐 아마 이 정도부터 사람들이 직립 뭐 되고 해서 인류가 여기서 되고 나중에 이제 호모사피언스로 가면서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인류 최초의 그 기록 문서 구전이라 하더라도 온 것이 이제 구약이라고 보면 그것은 그 가인 아벨의 그 농사라는 단어가 나오고 또 철기라는 퉁소가 나오고 하는 그 아벨의 딸 뭐 이제 아들 자식 얘기가 나오죠. 그것은 이 성경의 배경이 시작이 지금 이제 구석기를 지나서 청동기 시절의 그때 사유재산이 나오는 부족국가 시대로 형성될 때의 얘기가 된 것으로 이제 지금 시간으로 볼 때 그런 거 창세기라는 것은 뭐 그 전에 지금 이 140억 년을 다 설명하는 거로 보니까 그 아담 이브의 모델링이 나오고 있는 것은 이제 이 빙하기 지구촌 타임이 이렇게 쭉 되는 것 중에 마지막 빙하기 한 1억 년 전 스티브 호킹 교수는 성경에 한 6천 년 정도의 얘기를 한 것은 그 빙하기로 볼 때 상당히 근접한 시간적인 대를 맡고 있다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 걸 들었는데 우리는 이 6천 년 전 그러니까 아담 이브가 시작된 이때는 이 빙하기 요 단계고 또 지구 이 빙하기라는 것은 또 요기 단계죠 아주 그 100만 년밖에 안 되는 이때를 보면 인류와 시간과 타임이 지구촌에 지금 타임 도메인에서 볼 때 성경의 세그먼트가 얼마나 그 작은 기간의 얘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는가를 알 수 있고 여기를 구분해 보면 지금 이제 6천 년 역사를 구분하면 아담 이후 노아 방주가 1500년도 그 아담 이후 1500년 전 아담도 뭐 800년 살고 막 이랬으니까 이 노아 방주가 있었을 때 싹 성경적으로는 싹 리셋하고 우리는 노아의 후손이죠. 노아의 가족의 후손이니까 이제 그때가 있고 아브라함이 2000년 이제 이나 새로운 이제 신앙적인 스타트가 됐다. 이스라엘로 볼 때 이제 신약은 예수님이 와서 2000년 그리고 지금 다시 2000년이 지나서 4차 산업 혁명의 얘기가 진행되고 있다. 이때의 예수님은 어떤 것이냐? 우리가 뭐 존재를 정의할 수 없는 양자각적인 측면이나 또 그 실제 있다 없다를 과거에 생각하고 달리 그 가야 되니까 예수님 왔다 안 왔다 있다 없다도 이제 우리는 그 소위 그 양자학에서 얘기하는 거 유사하게 이제 그런 것이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각도에서 우리가 신학의 신앙적으로 있는 내용과 현대 과학이 이렇게 분리된 것이 아니라 같은 개념으로 본다면 어떻게 해석을 하면 우리가 더 그 이해가 잘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 타락 이전 천국을 명시한 것, 땅에서 생육해서 번성해라, 이 땅에 하늘나라 이르게 하소서라는 예수님 말씀처럼 이 부분, 노아의 심판하고 나도 예수님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저 하나님이 너네가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이것이 이 지구촌의 소위 그 매트릭스 얘기하고 있는 이 홀로그래픽 월드에 생각할 때 우리의 게임의 현실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탤런트들을 가지고 재밌게 여기서 각자의 개성을 가지고 사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이거 기독교적으로 생각하면은 이 땅에 이르게 하소서 이런 거와 연계했을 때 이제 이렇게 정의를 해보면 여기에 온 하나의 그 멀티버스의 한 세상에서의 생각은 이런 걸 하는 것이 천당이구나.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도 행복하게 사는 바람이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것이 이제 도마복음에서 뭐 요즘 뭐 1945년도에 나온 이제 쓰나미 같이 나온 그 컨스탄틴 대제가 이 성경들 전부 태워했던 것 중에 몇 개가 발견이 돼서 베드로 전서 뭐 마리아 전서 등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어떻든 간에 저는 이제 이 천국의 정의, 여기 이 땅을 만들어서 여기서 뭐 하는가에 대한 이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관심 있게 저는 보는 거고, 이 생육해서 번성해서 주관하라, 영어로 이제 그렇게 된 거죠. 생육해라, 많이 낳는 것도 천당에서 해야 될 일이고 번성하는 것도 할 일이고 주관도 있었다라고 봤을 때 이 기독교에서 생각하는 그 타락이라는 모델과 구원의 논리를 예수님은 어떻게 봤을까? 이것을 저는 그 번성하고 인류의 그 소위 뭐라고 그럴까요? 그 인구의 증가가 어떻게 됐는가를 보면 이렇게 올라갑니다. 지금 이제 100억으로. 여기 지금 예수님 때 BC 2000년, 아브라함도 더 작겠지. 여기 인구가 예수님 때 2억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다가 10억으로 올라간 게 1800년도,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1900년도 들으면서 20억. 그 100년 사이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이렇게 증가를 했습니다. 이제 이런 것의 그 증가와 더불어 만물을 주관하라, 사람들이 얼마만큼 그 세상의 그 파워를 쓰고 했는가를 이제 여기서 보게 되면 이 안에 재미있는 표를 이제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그 홀스 파워, 진시황 때도 고려 시대 때도 활과 말을 타고 완 홀스 파워 시대가 있었고, 뭐 워터밀이 처음 이때 나오긴 했대지만 상용화된 건 아니죠. 그것이 이제 증기 펌프가 1700년도, 증기 자동차가 드디어 나온 게 1800년도 들었으면서 이제 증기기관 혁명, 제1차 산업혁명이 시작되죠. 오일이 발견되고 가스 엔진이 나오고 수력 발전이 나오고 이렇게 하면서 이때 이제 다양한 것들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데, 이 태양열 발전소가 여기 나오고 또 이제 그 애토믹, 드디어 이제 요즘 많이 얘기하는 그 원자력, 풍력이 이제 전 세계를 지금 막 올라가면서 기가와트가 나오고 솔라가 테라와트로 나오면서 이제 언젠가는 상온 핵융합이 되면서 우리 백투퓨처 해본 것 같은 이제 그런 것이 만들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충격적인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그거는 이렇게 그 기하급수적으로 역사가 변한다. 그 성경에 보면 이제 기름 부은 자가 되라, 때는 때가 소리 없이 찾아온다, 이런 얘기들이 있듯이 이제 그런 것이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해가는 2000년대에 들어서 초고속, 백문이 불여일견, 비디오 컴프레션 MPEG-4, 그리고 와이파이, 스마트폰이 돼서 커넥티드 월드로 가고 있는 이 현재의 상황을, 이것을 그 타락의 마지막 말세 현장으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이것이 예수님 오셔서 한 여러 가지 업적에 의해서 민주화가 되고 또 유럽을 중심으로 과학이 먼저 발달하고 미국으로 넘어가면서 청교도들과 미국이라는 또 기독 국가가 만들어지고 그것이 세계 문화를 만들어가는, 그래도 정의편에 쓴 기독교적인 철학이 왔다, 뭐 이렇게 그 위로를 저는 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맞다 틀리다를 논의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 1900년도 소위 그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모든 게 변화가는 1900년도 초에 아인슈타인이 나타나게 됩니다. 1905년에 특수상대성 이론, 1915년도에
일반 3대선 이론을 만드는데 여기 놀라운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거는 이제 아인슈타인이 크리스찬 같이 유대교인지 모르지만 신을 믿었던 사람이었는데 이 에너지는 MC 스퀘어라는 놀라운 얘기를 하게 됩니다. 여기 이퀘이션의 이퀄은 질량과 에너지가 같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에너지 양을 이렇게 표시한다고 하지만 그렇게 본다. 또 C 공간, T와 거리가 함수관계에 있다. 타임과 거리가 이퀘이션의 같은 축에 있다. 같은 것이다. 이것이 그 디스턴스는 타임의 펑션으로 나온다. 상대적인 거리, 상대적인 시간이 된다. 면서 우린 시간과 공간을 하나의 축, 좌표로 봤다는 겁니다. 그 하나의 축으로. 그래서 이 일반 상대성 이론이 나오면서 이것을 하나로 묶게 되고 심지어는 모든 힘, 지구촌에 존재하는 모든 힘은 유니파이드 되어 있다. 통일장 이론을 하다가 다 마치지 못하고 죽었고 최근에 이제 스트링 테어리에 의해서 증명됐다. 놀라운 수학자들이 그걸 했다고까지 하는데 저는 뭐 그것이 어떻게 된 것까지 이해를 하는 건 아니고 결론을 보면 그렇게 됐는데 이 아인슈타인의 1900년대 들어가면서 한 얘기는 놀라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 특수상대성 이론에서는 그 특수상대성 이론에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시간과 공간이 4차원이다. 4차원 시공간이다. 미래도 과거도 부산도 서울도 있는 그 공간이 있다. 만약 이게 시공간이 있다면 이미 존재하고 있다면 타락, 구원 이것도 그 공간 안에 실제 있는 코디네이션이라는 겁니다. 이거 뭐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아인슈타인이 볼 때 시공간의 개념은 하나의 축이었는데 이게 양자역학적으로 다양한 것이 중첩이 되다 보니까 우주가 하나면은 안 되고 여러 개 해야 된다. 멀티버스죠. 우주 밖에 우주가 또 있다. 뭐 그 시공간을 떠나서 보면 바뀌냐 아니냐 의미가 없는 거니까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보면 우리는 지금 신학적으로 보는 그 F=ma 뉴턴에서 얘기했던 거는 코잘리티죠. 원인이 있어서 결과가 나온다 이렇게 됐는데 존재를 찾으려고 하는 이제 양자역학 그걸 시초가 되는 사람들이 분자, 알갱이를 잘라서 원자의 세계, 즉 전자와 원자 핵이 있는데 가보니까 이게 좀 다른 얘기다. 존재를 규명할 수 없다. 존재가 규명되지 않는 것으로 구성된 우리 모든 물질은 존재를 규명할 수 없는 것이죠. 그 원천이 그런 거니까. 그럼 그것을 보고 있는 텅 빈 그 원자, 전자 사이 찾을 수가 없을 정도 텅 빈 공간이니까 모든 게 텅 빈. 소위 그 버추얼 공간처럼 우리 가시적 눈에서 머릿속에 생각하는 실제는 그렇지 않다 라고 봤을 때에 이 시공간과 에너지와 질량이 같다고 보면은 이것이 일반 상대성 이론에 가면 이조차도 시간 공간 에너지 물질 전부 하나라는 겁니다. 뭐 결론만 얘기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빅뱅이 발생할 때에 그 어디서 그것이 왔냐 그 이런 알갱이에서 나왔다는 생각이 아니라 에너지가 응축돼서 알갱이 나왔는데 그 알갱이들도 양자역학적인 관찰에 의해서 그 존재가 알갱이가 됐다 파동이 됐다 안 보이는 게 됐다 보이는 것 됐다가 결정되기 때문에 요한 복음에 있는 것처럼 말씀이 있어 세상이 창조됐다는 내용도 약간 이해가 되는 거죠. 관찰에 의해서 형성이 되고 에너지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라고 보면 이 놀라운 얘기가 여기에 존재하게 되는데 이제 이 아인슈타인의 이것이 정의됐는데 이것을 다시 더 1920년도 넘어가서 이제 양자역학의 보호의 싸움이 되고 여러 가지 이제 그 모델들이 나오면서 이제 정말 신출 귀몰한 얘기가 나옵니다. 없는데 보이고 보이는데 있고 죽었는데 살고 산 것과 죽은 것이 서로 연결돼 있다. 그래서 이 그 양자역학에서는 그 작년도에 드디어 노벨상을 2022년인가 노벨상을 타게 됩니다. 뭐를 양자역학을 증명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다 도장 찍고 다 이제 맞다. 지금은 이제 대세가 그냥 맞다 이렇게 간 거죠. 1900년대 악유가 많았죠. 여기에 두 가지의 양자역학의 이제 특성 하나는 중첩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 같이 있다. 중첩의 거하고 또 하나는 탱글링 소위 얽힘 현상이 있어서 어떤 특정한 그 원자 양자가 얽힘되게 해서 만들어지면 그 걔는 떨어져도 같은 게 동시에 발생하고 그 두 개의 정보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모르지만 그것이 연결돼 있다.
왜 그러냐? 모른다. 그게 된다. 그겁니다. 우리가 빛이 알갱이하고 파동이 다 된다 그러는데 왜 그러냐? 모른다죠. 뉴턴이 만유인력의 법칙, 당기는데 왜 당기느냐? 만유인력의 법칙이다. 왜? 모른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건 그렇게 있어. 이런 것처럼 우리는 지금 많은 걸 모르지만 현상을 이용할 수 있으면 그냥 있는 걸로 가는 것이듯이 이 양자역학적인 해석에서는 중첩된 조건에서 그것이 한 가지가 나오는 건 관찰에 의해서 간다. 파동이냐 입자냐를 생각하면 관찰하려고 하면 입자가 딱 된다. 생각이 영향을 미친다. 이것은 무당 같은 얘기죠. 우리의 생각이 그걸 바꾼다. 우리의 기도가 세상을 바꾼다. 라고 하는 것과 같은 얘기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염원하면 하나님이 해주는 것이냐, 이것이 과학적으로 되어 있는 것, 신이 만든 원리냐, 아니면 그것이 신의 의지에 의해서 되는 것이냐, 판단하기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그 설계 자체가 신의 마음이었다고 보면. 그런데 거기 그 중첩에 대한 얘기와 동일하게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은 그 얽힘, 탱글링이라는 것은 원래 빅뱅같이 하나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에너지, 물질, 시간, 공간이 다 하나에서 나온 것이라면 애초에 그것이 얽힘으로 돼 있으니까 우리는 모두가 하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게 돼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제가 크리스천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그 얽힘의 관계를 정확히 규정하는 것이 사랑이다. 그렇잖아요. 뭐 좋아하면 그 사람 아프면 내가 아프고 그 사람이 좋으면 나도 좋고 하는 그 얽힘이 발생하는 거죠. 뭐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제가 뭐 딱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이 존재는 관찰에 규정되니까 우리가 요즘 뭐 많은 인문학자 얘기하죠. 자기 안에 있는 잠재의식에 의해서 현실이 나타난다. 자기가 위시하고 워칭하게 되면 그것이 현실로 나타난다. 이거 같은 얘기들로도 볼 수 있다라고 보면 여기에 이제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우리의 삶의 행복을 이 유니버스가 아니라 멀티버스라는 공간 속에서 생각에서 글로 가게 되면 믿음과 소망과 희망, 사랑을 가지고 자기의 현실이 만들어질 수 있다 라고 보는 것이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할 때 그 천국이 아까 얘기한 대로 천국은 생육번성 주관에 하는 에덴동산의 얘기라고 정의해보면 이 우리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흙 먹으면 죽어하고 엄마가 얘기하듯이 지옥과 천당과 하는 얘기들을 조금 더 해석해도 되지 않을까. 이건 전적으로 제 개인의 생각입니다. 제가 이것을 신앙적으로 한다는 것도 아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 뿐이고 거기서 천당을 만드는 것은 지금 이렇게 틀은 음악도 나오고 드라마도 나오고 뭐 온통 재밌는 거 맛있는 것도 많고 뭐 특히 우리나라 요즘 발전을 많이 해서 가는 데마다 아름답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또 많고 이 세상을 보는 시각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이 성경의 66권의 성경의 컨스탄틴 성경 소위 컨스탄틴 대제가 로마를 정복하러 갈 때 십자가를 보지 않습니까? 그걸 보는 현상이라고 하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우리 임사체험 얘기하듯이 기독교에서 이런 거 굉장히 많죠. 뭐 불교나 이런 데도 많을 거고 우리나라에 얘기하는 무당 얘기들도 우리가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만 자세히 보면은 거기에 신들도 이야기도 나쁜 신은 별로 없지 않습니까? 조금 더 우리 포용적으로 보면 신이 우주를 만드는 거 안에 모든 건 신이 만든 거라고 보면 너무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조금은 시각적인 이해가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마 복음은 놀랍게도 이 컨스탄틴 때 다 없앤 뭐 베드로 복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신학자는 아니지만 신학자들 얘기들을 보면 소위 심층 신학자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보면 표층 신학, 심층 신학 깊이 있는 신학자들은 이 도마 복음을 크리스찬의 찐함이다. 커다란 충격을 줬다 이렇게 합니다. 그 100장 100줄밖에 안 되는 도마복음이 이 도울 선생 같은 경우 여섯 번의 책으로 또 그 베스트셀러를 쓰신 그 저 누구예요? 그 신학자분은 한 권이지만 대단하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보다는 더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의 이야기니까 주의 깊게 이제 들어도 보고 다 까먹었지만 이 도마복음에서 1장 1절에 뭐 거기 한 절밖에 없지만 예수님이 도마스 그 의심이 많은 우리가 얘기한 막 예수님한테 손가락
그걸 만져보려고 했던 토마스한테 한 얘기에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모든 기독교인의 질문이죠. 천국이 뭐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추상적인 믿음을 가면 천당 간다. 믿음을 어떻게 매저합니까? 매저링이 안 되는 걸 가지고 천당이라고 정의되지 않은 걸 이야기하다 보면 자꾸 이 논쟁이 오르가니까 그 얘기를 안 하는 거죠. 이 한마디 천국은 내 마음속에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한 거로 다 이제 믿죠. 많은 신학자들은 그러면 우리는 예수 믿으면 저쪽 천당에 가서 보내는 걸 알고 있는데 시공이 없다라고 보면 우리 과학자 인간들이 만든 건 시공이 없다고 보면 어디를 가느냐는 거예요. 마음이 순간이동이 되고 저곳 이곳이 다 500억 광년이 떨어진 이 공간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공간이고 실제로는 시공이 없다는 거예요. 아인슈타인이 얘기하는 코디네이트니까. 그렇다면 저기 여기 미래 과거가 정의되지 않는다면 이 천당이라는 곳이 우리 마음은 뭐 부처님도 그렇게 얘기했대요. 마음이 온 우주에 퍼져 있고 원자의 그 정보도 그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지금 있는 이 현실에 와서 우리 마음이 우리 몸에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 원자 에너지처럼 이 온 우주에 퍼져 있다라고 보면 그 안에 생각하고 있는 것에 따라서 현실이 이루어지고 하는 또 다른 피직스가 있다고 봤을 때 크리스천들은 예수님 말씀대로 사랑으로 소위 그 얽힘이 되는 관계 속에서 더 많은 행복을 느끼게 되고 원래 신의 그 모습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과 하나의 얽힘 관계로 가는 뭐 그런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도 이제 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제 이런 얘기들 가지고 한번 우리가 삶의 이야기를 이제 했는데 조금 자세한 여러 가지들 뭐 그냥 제 생각인데 맞다는 것도 아니고 제 생각을 이번 주에 이제 순복음교회 창업을 시작할 때 만났던 그 교회에 거기 가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어느 교수님께서 어레인지를 해서 하게 됐는데 이제 준비를 좀 하면서 제가 창업할 때 다림의 로고 또 2007년도에 전 세계 그 방송인들 모임에서 방송 복음을 메시지를 하는 방송인들이 어떻게 우리가 전 세계에 예수님이 지난 2000년 새로운 그 밀레니엄의 처치는 어떤 역할을 하고 신앙인들은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구체적인 몇 가지 이제 그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 시간입니다. 제가 혹시 그 뭐 큰 얘기 아니면 한번 그런 내용을 오픈해서 같이 정의하고 저는 이제 여기 살면서 좀 더 즐겁게 살아가는 방법에 대한 것을 매일 하고 이 땅에 여기가 행복한 곳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싶은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멋진 주말 맞이하시고 오늘은 다림의 의미를 한번 이야기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